내 옆에 사람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서로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네가 잘 살고 싶다. 안 돼요.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생활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길은 살아나가는 아주 미래를 아주 멋지게 살아나가는 길은 생활 속에 있다. 오늘 내가 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아침에 만나는 사람 있죠. 한 집에 같이 있다면 부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식과 부모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형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가 아침을 밥상에서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말하는 이러한 기운들이 오늘 네 하루의 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외롭게 있다면 그냥 막 바쁘게 막 설치갖고 밥 먹고 이래 갔다 하면 허둥거리고 막 이래갖고 출근을 했다면 너는 하루 종일 허둥거리며 살아야 돼. 근데 아침에 여유가 있다. 내 옆에 사람하고 집사람이지만 집사람하고 아주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 기분이 좋아. 아침부터 커피도 한잔 하고 나갔어. 네가 하는 일 다 잘 돼. 형제들이 우리가 앉아갖고 서로가 이렇게 계란도 하나 붙여주고, 에? 오빠 너 또 이렇게 하고 서로가 이해해주면서 오늘 기분 좋게 갖고 문을 나섰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왜 내가 하는 행위는 잘못하고 니는 잘 살고 싶냐고. 자연의 법칙은 이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천시대하고 후천시대가 달라. 선천시대는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빌기만 해도 돌베이도 나를 도와주는 시대가 있었어요. 네? 신이 뭔지도 모르고 신한테 빌으라 하니까 빌어보니까 그냥 내가 도와주기도 했다니까. 왜? 너희들이 똑똑한 게 아니고 아주 그 약했으니까 질량이 모질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순진했고 남을 의심하기보다는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약했다. 약할 때는요 하늘이 스스로 너를 돕습니다. 네가 거꾸로 가도 도와. 비니까 우와 알았다 이거 불쌍해가 또 도와줘. 근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잘 생각해보세요. 내 자신을 한번 두드려봐. 누가 내한테 어떤 조금 나쁜 말을 하면 내가 뭐라고 해요? 기분 나빠가지고 탁 쏴봐요 이거. 팍 떨어지고. 넌 약한 게 아니에요. 독지가 살아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하다 이 말이죠. 강한 자는 누가 못 돕는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도 못 도와. 네 잘난 놈을 하느님이 어떻게 돕니? 응? 잘난 사람은 하느님도 못 돕고 네 잘났다 하면 신들도 도울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 네가 약할 때는 신이 도울 수 있지만 네가 다 성장했으면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네가. 내 후배가 선배님한테 와가지고 저 선배님 말씀 잘 듣고 따르면 어려워지면 선배가 도와줘요. 후배가 선배한테 와갖고 잘난 척해요. 에이 그게 아닙니다. 똑똑한 척 다 해요. 선배가 0.1mm도 너를 못 도와줘. 똑같은 논리죠. 내가 약해서 도움을 받으려면 네 끌을 놔라.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라. 그러면 다 도와줘. 근데 나는 강하고 저기는 싫은데 그게는 0.1mm도 도울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거는 우리는 자연의 운행의 법칙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의 종단의 그 조직에 다녔고 무슨 뭐 불교, 기독교, 무슨 뭐 이게 뭐 도파 오만 대 다 가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20~30년 동안 다 가봤는데 거기서 뭘 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20~30년은 10년만 바르게 하면 도인이 돼요. 응? 우리가 성인이 돼갖고 10년만 공부를 바르게 하면 박사 됩니다. 이 사회에서는.
사회선 박사 돼요. 박사 찐이 나와. 근데 20, 30년 동안 그쪽에 좀 교회를 갔다 절회를 갔다 우리가 그만큼 가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공부를 했다면 당신들은 다 도인이에요. 뭐 했어? 교회 가서 절에 가서 이 도파해 갖고 뭐 했냐? 돌빼이한테 빌고 어디 비는 것만 좀 배웠고 뭐 사경이 어떡하니까 그것만 쓰고 앉았다고 되나요? 모르면 배우라 했어요. 응? 이 대한민국은 사람을 키우는 나라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나라에 배우라 한 거라. 뭘? 내가 바로 살아나가는 법칙을 배워라. 우리는 더불어 살아나가는 지금 시대를 맞이했어요. 더불어 살아나갈 줄 알아야 우리 어려움이 없어져요. 응? 이게 생활도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말이죠. 몇백 년 전이고 우리 선배들이고 부모님들이고 과거에는 어떤 세상을 살았느냐면 자식을 놓으면 됐고 자식만 키우면 됐어요. 그리고 네가 조금 배워서 죽으면 돼요. 다음 생에 와서 더 크게 살려고. 이게 소성불 시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소성불. 내가 모지렴을 갖추어서 내가 이 생을 마감하면 다음 생에 육신을 받아올 때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며 우리는 수없이 윤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와고 2차 대전 후로 이제 어떤 시대가 열렸냐면 소성불 시대가 지나고 대성불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성불. 응? 소성불은 뇌를 갖췄다가 죽으면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까 또 자식을 놓고 자식을 어느 정도 키우고 가면 돼요. 그거는 네가 할 일을 다 했고 그 다음에 너는 너를 조금씩이라도 갖췄다가 죽으면 돼. 대성불 시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마지막 일생을 사는 거예요. 윤회를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마지막 일생을 사는 게 이 사람들을 대성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소년기를 잘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됐을 때 대인으로 살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인으로. 마지막 일생은 이때까지 수없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우리가 윤회를 해서 이렇게 세상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갖고 갖추어 놓은 모든 에너지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내 인생을 불태우고 가는 거야. 이것이 대성불이라고 합니다. 응? 이게 홍의 인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성불을 홍의 인간들을 저쪽 말로 대성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응. 우리는 이 민족이 5000년 역사 동안에 홍의 인간이 되고자 조상님들은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날 홍의 인간들이 이 세상에 다 나온 거예요. 홍의 인간들이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지식을 갖추고 우리가 갖춘 지식은 인류에서 살아나오던 모든 환경들을 정리해갖고 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우리가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대성불이라서 너희들이 홍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환경들을 우리한테 갖다 엮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갖췄고 나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게. 요렇게 키우는 거예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인류를 이롭게 하는 삶. 그렇게 살게끔 하려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먹고 살라고 살아요. 그래서 못 먹고 살아 죽었나요? 먹고 살라고 살잖아요.
먹을 거는 줬어요. 어? 뭐가 잘못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데 먹을 거 주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영화 보러도 좀 가게 사세요. 그럼 영화 보러도 가게 해준다. 응? 여유 있게 커피도 좀 마시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면 커피도 마실 것도 줘.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고 지금 살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 것만 주는데 딴 것까지 하기에는 힘든 거죠. 우리가 이래서 힘든 거예요.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이념을 세워라. 네가 앞으로 뭘 하고자 하느냐. 이념 세워라 이 말이죠. 그 이념을 세우면 그 이념을 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너희들한테 주노라. 질이 달라지겠죠. 먹고 살라고 하는 것보다 질이 달라지겠죠. 네가 무엇을 하고 살고자 하느냐. 이걸 세워야 돼. 이념이 없는 자는 지식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한 거 지식인은 달라요. 지식인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야기해요. 이념이 없으면 질량의 에너지를 줄 수 없다. 이념이 없으면 질량 있는 너한테 사람을 붙여줄 수가 없다. 너희들은 질량 좋은 사람을 사귀고 싶겠지만 이념이 없다면 왔다가 또 떠나는 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하고 지금 갇혀지지 않고 자꾸 멀어지고 자꾸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냐. 서로가 이념이 없어서 융합이 안 돼. 질량을 가지시면 질량이 오면 융합이 되는데 이래서 큰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큰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념이 없다면 이게 융합이 안 돼요. 와도 융합이 안 되면 큰 일을 못 해요. 질량 있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같이 팀워크를 맞추어야 되는데 이념이 없다면 이 팀워크가 안 만들어집니다. 누가 같이 가고 싶어도 갈 사람이 없어. 우리가 잘 살려면 이념을 가져야 되고 멋지게 살려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에너지 질량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질량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받아야 되는 거죠.